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 물질입니다. 이 사진처럼 그런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일부 수막 재배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농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면서 실태 조사와 대책을 자치단체에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수막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라돈을 측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베크렐이던 농도는 오늘 오전 6시 327베크렐, 오전 10시에는 363베크렐을 기록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권고 기준인 148베크렐보다 2.45배 초과한 농도입니다. 라돈은 자연 방사능이라서 농작물에는 영향이 없지만 새벽부터 작업하는 저희 농민들에게는 이게 건강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온을 위해 창을 닫고 지하수를 분사하는 야광과 오전에 농도가 치솟았다 환기하자 뚝 떨어집니다. 수막 재배 비닐하우스의 라돈 초과 검출은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연구한 세종시 비닐하우스 세 곳의 최대치는 기준치를 4배에서 20배까지 초과했습니다. 저희가 세 곳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라돈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토양과 지하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사성 기체 물질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수막 재배 농민들이 라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경상남도와 시군에 요구했습니다. 수막 재배 농가의 라돈 수치를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농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한편 기자회견을 연 환경단체들은 라돈은 흡입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기체에서 농작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